샬롬, 태영아부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엔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워졌어요. 덥다고 짜증내고 엄마에게 떼쓰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 예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5월 3일 말씀 전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화목한 가족. 우리는 화목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한번 사랑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태영아부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사랑이야.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나까지 모두 4명이야. 오늘 내가 태영아부 예배에 왜 왔는지 궁금하지? 그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야. 우리 가족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우리 가족은 서로 도우면서 지내.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오빠는 식탁에 숟가락도 놓고 엄마가 만든 맛있는 반찬도 갖다 놓는 일을 도와줘. 우리 아빠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한다? 우리 아빠 진짜 멋지지? 그리고 내가 놀 때는 아빠가 함께 놀아줘서 나는 정말 정말 신이 나. 엄마 아빠는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 그래서 난 참 좋다. 오빠와 나도 엄마 아빠 심부름을 해서 잘 도와드리기도 해.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 가족이 참 행복하겠지? 그래, 난 정말 정말 좋아. 아주 아주 행복해. 그런데 나에게 아빠, 엄마, 오빠 말고 다른 가족이 더 있다? 그게 누구냐고? 궁금하지? 내가 더 이야기해 줄게. 바로 교회에서 만난 어른들이야. 우리는 사는 곳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해. 우리 가족도 있고 믿음의 가족도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신이 난다. 친구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럼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예배드리러 가야 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보자. 안녕. 태영아부 친구들, 우리 사랑이 친구의 이야기 잘 들었죠? 사랑이는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네 명의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네는 가족뿐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였죠? 네, 맞아요.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이에요. 사랑이네는 믿음의 가족들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돕고 지내요. 예수님은 믿음의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세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 태영아부 친구들이 모두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엄마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가족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